물은 마르는 과정에서 자칫 딱딱해질 수 있기 때문에 물에 불려서 다시 한번 푹 쪄내는데요. 손이 많이 가네요. 네. 이렇게 해놓으니까 윤기가. 이야, 당장 젓가락 들이대고 싶은데요. 이렇게 잘 쪄져야 네. 간국도 맛있고 건전도 맛이 좋고 그래요. 이대로 먹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아, 이대로 먹기도 하는데 네. 간국을 끓이기도 하고 이제 또 갖가지 양념을 쳐서 장아찌로 만들기도 네. 하고 그렇습니다. 자, 이제부터 건정의 맛있는 전신 기대하세요. 잘 익은 숭어 건정은 살을 먹기 좋게 하나하나 분리하는데요. 여기에 증도 안악들의 비법이 담긴 고추장을 넣고 슥슥 버무리면 밥 한 그릇은 눈 깜짝할 새 뚝딱 숭어 건정 장아찌입니다. 네, 정말 맛있겠네요. 살은 살대로 뼈는 뼈대로 버릴 게 하나도 없는 팔방민 민어 건정. 뼈를 넣고 푹 구워주면 민어 건정 건국입니다. 아니 이야. 국물이 이야. 진국이네요. 이거 몸에도 좋겠어요. 그럼요. 진짜 고소해요. 네. 정말 고소하고 그 아까 그 민어 말릴 때 네. 건정 그 향 있잖아요. 네. 그게 고스란히 그 국물 안에 배어가지고 맑고 뽀얀 국물 맛이 우러나고 그 국물 또한 정말 그 입에 짝짝 달라붙은 맛이랄까? 그런 맞아요. 깊은 맛이 있어서 그래서 옛날부터 중도 어르신들은 이거를 보양식으로 해서 드셨다고 그래요. 숭어 건정이 숯불을 만났으니 그야말로 찰떡궁합 환상의 맛을 자랑하는 건정 구이도 있고요. 이렇게 푸짐한 한상 앞에 고생도 기다림도 다 잊혀지더라고요. 와, 이 귀한 밥상 너무 귀해서 못 먹겠어요, 저. 한번 드셔보세요. 한번 드셔보세요. 볼까요? 맛이 어때요? 진짜 쫄깃쫄깃하죠? 쫄깃쫄깃하고 꼬독꼬독하고 고소하고 담백하고 바다향 나고 아 너무 행복해요. 입에서 그냥 붙는데요, 이 감칠맛이. 이게 말려서 다시 쪄내고 손이 그렇게 많이 갔으니 오죽 네, 맛있겠어요. 느림의 도시답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진덕분들 드시는 방법부터가 남다르시더라고요. 참 맛있게 드시죠? 네, 아주 여유있게. 진짜 맛있어요. 와. 맛있게 우러났네요. 건정이 향토 음식 자원 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정말 맛있고 영양가도 풍부하고 그런 음식인데 많은 사람들이 같이 다 맛있게 드실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섬 사람들의 삶과 지혜가 고스란히 배어있는 느림의 참맛. 해풍 건정 많이 사랑해주세요. 지금까지 광주였습니다. 네. 여러모로 증도 느림의 도시답습니다. 제가 3년 전 여름휴가를 증도로 갔었는데요. 식당에 들어갔더니 음식이 천천히 나온다고 써있더라고요. 대신 이만큼 맛있으니까요. 빨리빨리도 네. 좋지만 맛이 드는 데는 확실히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정성도 물론이고요. 하지만 이 소식만큼은 빨리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향 소식 전해주시죠. 김상태 씨. 네, 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예, 경칩도 지나고요. 아주 본격적인 농번기를 지금 앞두고 있는데요. 예, 강원도 강릉에서는 아주 특별한 행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신명나는 현장 속으로 시시콜콜 소식통이 찾아가 봤습니다. 함께 하시죠. 고향 구석구석의 소식을 발빠르게 전하는 시시콜콜 소식통. 특별한 현장을 찾아 도착한 강원도 강릉의 하평마을. 이날만을 기다렸다는 마을 주민분들. 일찍부터 축제 준비가 한창이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다친 사람들도 많아요. 싸우다 보면은 돌팔매도 던지고 하다 보면은 우리도 빠지는 사람, 돌에 맞아서 머리도 깨지는 사람. 설마 축제하다 다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닙니다. 자, 지금은 잊혀진 이 세시 풍속으로 한 해의 농사를 앞두고 이 풍흉을 점치던 날, 바로 좀생이 날인데요. 좀생이 날은 2월 초여새 날인데 한 해 농사를 짓기 위해서 점을 쳐서 농사를 짓는 겁니다. 풍년이 지면은 달과 별이 거리가 많이 떨어져서 가고 흉년이 들면은 달과 별 차이가 많이 좁아져서 같이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달 옆에 별무리로 점을 쳤다는 이날 신명나게 펼쳐지는 하평 답교놀이는 조선시대부터 현재까지